테니스 선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것이 본인이 할 때와 좀 쉴 때를 완벽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체력을 조절해가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죠. 네. 자, 3쿼터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울산 로빈스의 공격으로 풀렸는데요. 함지훈이 직접 떠오릅니다. 아, 네, 이지슛 실패. 신명호가 빠르게 달리면서 왼쪽 내줄 때 반칙. 자, 에밋을 수비하고 있던 좀 전에는 양동근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게임 반칙 한 개째. 자, 양동근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됐고요. 바로 바운스. 신명호에게 빼줬는데 던지진 않아요. 에밋. 신명호 선수 맞는 선수가 에미 선수에게 미리 가있죠. 더블팀하기 위해서 에미씨 던졌습니다. 네. 정확해요. 굉장히 영리한 선수예요. 지금 더블팀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골밑까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짧게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데요. 자, 미드레인지에서 완벽한 슛을 성공시키고 있는 안드레 에미. 함지훈 카메에서 직접 돌파 페인트전 받고 떠오릅니다. 네. 에미 슛 성공. 뭐 KC에는 에미 선수가 있으면 역시 모비스에는 딱 함지훈 선수가 있죠. 미들슛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자, 유재학 감독도 얘기를 했다시피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하면 국내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는 농구가 필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미씨 오른쪽 편으로 빼줬고요. 신명호가 던집니다. 아, 에어볼. 자, 신명호가 이 석점 들어가는 날에는 좀 KC이 정말 좋거든요. 자, 오늘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함지훈 전면에서 던지지 않고 왼쪽 줍니다. 양동근 샤클락은 이제 7초입니다. 빅터 던져봅니다. 3포인트 길었어요. 리바운드 송창룡이 따냈고 함지훈 자, 내주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송창룡 샤클락 5초 반칙 신명호. 네, 저렇게 되면 신명호 선수가 반칙 3개가 되는데요. 아마 그 양동훈 선수도 지금 에어볼 나오는 장면. 슛 한번 던져봤는데 지금 그 모비스에서는 신명호 선수 슛을 주고 아, 네, 또 스틸이에요. 스틸! 신명호가 뺐습니다. 에밋! 전에면서 그러나 아, 네. 양동훈 재치 있었군요. 함지훈 양동근에게 내줬고 하인트 존 정면 승거리 점퍼 성공. 오늘 종일 그 손등 쪽을 계속 만져보고 있는 양동근 선수인데요. 농구 선수들이 그 손가락을 많이 다치거든요. 예, 지금 좀 통증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전태풍이 외곽 빼줬고 김효범 공격 제한 시간 8초 허버트에 돌아섭니다. 골로 쳤어요. 양동근이 끌고 왼쪽으로 함지훈에게 전준범 올라갑니다. 석점 길었고 리바운드 김효범. 지금 뭐 전준범 선수가 미스샷을 했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제 타임에 던져준 게 상당히 좋죠. 예. 에밋. 아. 에밋 올라갈 때 반칙. 지금 그 에밋 선수가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예. 바닥을 봤다가 앞을 봤다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비가 저걸 어디를 보는지 말이죠. 자, 보시죠. 네, 지금 밑을 보고 들어가다가 또 위를 보고. 자, 일단은 전준범 선수가 빅터 선수와 경쟁하기 그 전에 반칙을 범했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물론 개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스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구에서요. 예. 에밋 자의 트리그 성공. 신명호 선수가 들어와 있을 때는 양동근 선수 정말 타이트하게 맞고 네. 있어요. 그 오히려 지금은 함지훈 선수가 탑에서 리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아, 그것도 괜찮은 그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양동근이 일단 돌려받았고요. 지금 이제 김태주 선수죠. 네. 빠르게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전준범. 자, 김효범이 쳐냈는데요. 아, 지금 적절한 수비가 됐군요. 물론 지금 그 모비스가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KC 수비가 워낙 타이트해요. 전태풍의 석점 돌아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양동근이 리딩합니다. 스크린 받고 왼쪽으로 양동근 놓치지 않습니다. 뱅크슛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바뀌자마자 바로 공격을 그 가담하는 양동근 선수인데요. 예.
스코어는 41대 37. 넉 점 차입니다. 에밋 뛰어넘고 엘리오 패스. 그러나 힐이 두 명에 붙어 있습니다. 힐. 한지훈이 볼을 따냅니다. 서현천이 상대 코트로 넘어와 있고 빼줍니다.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함준의 3점! 백코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함준 선수도 3점 슛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예. 세트하기 때문에 수비가 많이 쳐져졌을 때 그래도 메이드를 비교적 정확하게 시키는 선수거든요. 예. 가끔 성공시키는 함준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들어가질 않네요. 너무 늦게 던졌어요. 네. 웃어 보이고 있는 유지학 감독. 전태풍 잽스텝. 안드레 에미시 볼을 잡았습니다. 양동근 앞에 두고 직접 돌파. 아, 네. 리바운드 커스먼 빅터. 자 4대 3인데요. 아웃 넘버 성원 숫자 3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3점 송찬용. 자 그래서 1쿼터 끝나고 저희가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모비스는 저렇게 속공을 밀어줘야지 오프샷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41대 40 한 점 차. 에미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 게임 차가 반 게임 차로 줄어들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힐 그렇죠. 타이밍을 뺏어놓고 득점 성공. 43대 40. 에미 선수가 허버틸 선수에게 패스하고 불안한가 봐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달려들어갈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미 선수인데요. 빅터 양동근에게. 양동근 직접 돌파 페네트레이션 들어갔습니다. 이게 모비스의 원 모습인데 문제는 1쿼터에서는 저 페인트존을 공략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동근 선수가 적을 많이 해주는데 예. 그 신명호 선수 수비에 막혀서 그걸 못했어요. 반칙이 나왔죠. 자 조금 전에는 MEC 직접 돌파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함지훈 선수 개인 반칙 두 개째 지적됐습니다. 자 이 전 장면인데요. 양동근 선수가 직접 네. 수비를 갈고 뜨면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 이번엔 에미시 들어갈 때 함지훈 선수의 반칙 아로바운스. 자 지역방으로 또 바꿨죠. 수비를 예. 계속해서 지금 맨투맨과 지역방을 교대로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예. 투쓰리와 쓰리투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요. 골매트로 하이노 게임 블락샷. 네. 빅터에게 막힙니다. 일단 터치가 되면서 계속되는 전주 KCC 공격 2초 남아 있습니다. KCC도 허버틴 선수가 굉장히 라운드 컷패스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거든요. 네. 아. 터치가 되면서 1초 남았는데요. 자, 1초라는 공격 시간 잡자마자 써야겠는데요. 자 가로치기를 시도했던 울산 모비스. 자, 그 패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외곽에서 던져놓고 리바운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힐에게 바로 찼습니다. 이게 또 속공 찬스거든요. 네. 4대3 아웃 넘버 양동근 빠져나와 있어요. 던지지 않고 정면에 빅터 다시 한번 양동근 패스 연결 인사이드 삼지훈입니다. 에밋 자 등지는 플레이인데요. 퍼스업합니다. 함지훈 골 밑으로 다가갔다가 외곽에서 송창용이 걸렸어요. 막혔습니다. 수비 3명 들어와 있는 울산 모비스 김효범 에미세게 에미세 돌파 떠오릅니다. 아, 들어갔어요. 저런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저게 그 순간적으로 싣고 나서 갑자기 또 올라가서 던지고 말이죠. 예. 정확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막는 게 정말 어려운 안드레 에미세 공격. 탑에서 함지훈이 양동근에게 양동근의 돌파 페인트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던졌습니다. 페이드아웃 들어갔어요. 곧바로 맞불을 놓고 있는 양동근입니다. 오늘 경기 흥미롭죠. 예. 스코어는 45대 41 한 점 차. 김태술 올려줍니다. 엘리오 패스. 그러나 막혔습니다. 수비 3명 양동근 패스 연결 골 밑으로 바로 뽑아줍니다. 오른쪽 전준범 골 밑에서 빅터 역전 울산 모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모비스가 수비가 되면서 살아나다 보니까 속공이 살아나단 말이죠. 예. 그 다음은 아무래도 트랜지션 백코트가 늘은 그 KCC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46대 45 에미 반대쪽으로 빼줬고 김여범의 3-point in and out 리바운드 울산 모비스. 또 속공인데요. 양동근 빠르게 성큼성큼 그러나
김용범이 볼을 따냈습니다. 왼쪽 돌파 신호 안드레 에미. 자, 빅터가 자리를 잡고 자세. 있습니다. 김용범의 3점 통과. 제혁초 팀이 하는 것이 거의 똑같아. 인사이드 들어가서 수비가 몰리면 외곽 빼서 외곽 찬스. 네. 이게 농구에서 가장 좋은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48대 46. 전주 KCC가 다시 두 점 리드. 양동근이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와 있습니다. 함기훈. 자, 주지 않고. 사클락 7초. 골 밑에서 빅터. 빅터 골 밑에서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공격 기회 반칙 전준범. 게임까지 두 개째. 자, 역시 MEC 이 돌파할 틈만 생기면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자, 힐을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하승진을 투입하고 있는 전주 KCC. 네, 양동근도 빼주고 지금 양동근 선수가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네. 승부는 지금 뭐 거의 비등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 4쿼터 몇 분 안 남기고 승부를 한단 말이죠. 네. 자, 양동근 선수가 벤치로 일단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전주 KCC는 정희재 그리고 신명호, 전태풍. 지금 그 오비스가 수비의 변화를 가지면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예. 지금도 탑에 클락 선수를 놔두고 아무래도 클락 선수가 반칙이 4개이기 때문에 예. 비교적 반칙이 안 나올 수 있는. 아, 네. 에미시 던져보는데요. 3포인트 길었고 리바운드 울산 오비스. 결국 빅터가 잡았습니다. 아하 아이라 클라크. 아, 지금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것 같은데요. 안면 쪽에 손을 갖다 대면 진짜 눈을 좀 맞았나요? 눈을 지금 예 만져보고 있는 아이라 클라크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충돌이 될 때 눈을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래도 클라크 선수가 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도 그 나이 우리 나이로 42이잖아요. 예,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그 에미 선수의 팔에 맞았나요? 손가락이 예 눈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에미 그렇죠? 선수의 네. 왼손 손가락에 그 눈 쪽을 조금 예, 찔린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눈을 확인을 그렇죠? 해보고 있는 예, 의료진인데 또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라 클라크 선수가 1, 2쿼터 전반전에 4득점. 그러나 개인 반칙이 4개째가 되면서 본인도 지금 뛸 수 없는 예, 마음 놓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네. 역시 그 지금 3쿼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그 모비스는 지역 방어 그거를 지금 그 KCC가 너무 1대1만 하다 보니까 못 깨기는 상황에서 터로바가 나온 거라 미스샷이 나왔을 때 몸시가 이제 속공을 그 펼치면서 외곽 슛 이런 자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예. 힐 나갔잖아. 힐 나갔어요. 힐 나갔지 힐도.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아니 내가 까지하고 저 3명 못하나 생각하고 아 미국 들어오고 너 좀 쉬었다 나올래? 어떻게 할래? 좀 쉬었다 나올래? 어떻게 해? 괜찮아? 그 멘티맨으로 바꿔. 멘티맨으로 바꿔. 야, 안드레. 탑아웃, 탑아웃. 노 트랩, 노. 저 감독들이 재밌는 것은 네. 상대 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비스가 지옥방을 써서 공격을 못 했다. 그러면 KC의 주중 감독이 작전단에 불러서 부를 게 뭐 하겠어요. 저 지역 방어는 이렇게 공격하고 그 감독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예. 그럼 또 상대 팀 감독은 또 반대로 야 지금 저는 그 유재학 감독처럼 수비 다시 멘트로 바꿔 그럼 작전 타임이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예. 자 지금 울산 모비스 김종근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빅터 우중간. 자 클라크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볼 잡았습니다. 클라크 골 밑으로 다가옵니다. 리버스 레이업 시도 반칙. 자, 지금은 전주 KCC 하승진 선수의 반칙. 개인 반칙 한 개째. 빅터가 이 두 명의 수비 숲을 뚫고 지금 들어왔던 상황인데요. 하승진 선수의 팔이 꼈죠. 예.
클라크가 직접 골 밑으로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었는데요. 이번에 반칙으로 지적이 됐고 클라크 자유투 1구 짧습니다. 울산모비스의 팬 간절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3쿼터 중반에는 두 팀이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예. 상당히 빠른 템포로 공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3쿼터 1분 29초 남은 상황에서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어. 리바운드 울산모비스. 송창경 떠오릅니다. 핵크샷 들어갔어요. 48대 48 가시동쪽. 경기는 어느 누구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몸시가 다시 수비 멘트를 바꿨죠. 네. 전태풍 빠르게 돌파, 스피드 오버 부드럽게 페이드 어웨이. 기빈 들어갔습니다. 하승진. 하승진은 저렇게 그 세컨 리바운드 들어가서 저렇게 툭툭 쳐도 한 10점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골밑을 지배하면서 하승진이 2득점을 추가했고요. 50초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왼쪽에 아이라 클라크. 한지훈 직접 골밑으로 들어가면서 클라크에게 스피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유투만 두 샷을 얻어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오비스의 백인 선수 두 선수 빅토와 클라크 선수는 한지훈 선수가 다 매개 살려준다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한지훈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는 외국인 선수 좀 움직여만 주면 저런 파울이나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함지훈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 대단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나온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1구 1구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아라클라피의 자유투 1구 성공. 자, 50대 49 다시 한 점 차가 됐고. 경기는 4쿼터 막판으로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도 성공. 이번엔 모두 넣어주는 아이라 클라크입니다. 양동근 여전히 벤치에서 전태풍이 갖고 올라갑니다. 탑에서 선수들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안드레 에밋 흔들어 놓고 왼쪽 직접 떠오릅니다. 들어갔습니다. 에밋 두 점 추가. 52대 50. 정근이 왼쪽 한지훈에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울산 모비스 김종근. 야,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멈춰있는데요. 김종근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종근 외곽 빼놓고 석점 들어갔어요. 송창혁 53대 52 역전. 4쿼터 가기까지 울산모비스가 드디어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팀이 3쿼터 불이 붙었다가 지금 막판에 다시 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예. 4쿼터가 상당히 기대되는 두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4쿼터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창체육관입니다.